빛나는 트로피를 쟁취하기 위한 양 팀의 한판 승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학년 청풍그룹 총 24개 팀 중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곳 제천의 그라운드에서 두 팀은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2022 축의전국 중등축구대회 청풍그룹 저학년부 결승전 조한FC와 FC모현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하늘도 우리 선수들의 결승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기종 감독이 이끄는 경기 조한FC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윤 골키퍼, 서찬호, 이해준, 이해건, 이동희, 박재민, 김재현, 한종빈, 유희성, 배준영, 이지산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일 감독이 이끄는 경기FC 모현의 라인업입니다. 방희상 골키퍼, 문석주, 조원준, 김한결, 구교빈, 조은산, 장진혁, 서윤건, 임도현, 연경모, 오민택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경기 FC 모현 공격력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이 그라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왼발로 한 번에 날카로운 네 방금 경기 조한FC의 날카로운 공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배준영 선수가 왼발로 살짝 갖다 대면서 지금 방향만 센스 있게 갖다 댔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낮았더라면 네. 경기 조한FC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김재현 막았어요. 방희상 골키퍼의 멋진 선방. 방금 이 공간이 보이자마자 바로 때렸거든요. 조한FC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살짝 제치고 김재현의 슈팅 방희상이 막아냈습니다. 방희상 수비가 한번 건드렸는데 김재현 왼발 그대로 방희상의 품 안에. 근데 방금은 이 아기를 들듯이 굉장히 안전하게 캐칭을 했습니다. 수비가 한번 건드렸는데 김재현 왼발 그대로 방희상의 품 안에. 근데 방캐 연결했습니다. 오른발 반대편 네 배준영을 바라봤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과 같이 이제 오른발로 살짝 툭 여기서 발만 발달했다면은 골이었거든요. 네 배준영을 바라봤 이 사이드에서 캐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한종민 다시 한번 오버래핑 그대로 크로스 이번에도 세컨볼 올라왔습니다. 아크 쪽 오른발 슛 넘어갔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한FC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한종민 다시 한번 오버래핑 그대로 그 조한FC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세컨볼 올라왔습니다. 주도권을 잡았을 때 빨리 넘어갔어요. 이 후반전에 만약에 FC 모현이 주도권을 재현 왼쪽 다시 한번 유희성 왼발 반대편 넘어갔어요.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유희성의 왼발 다시 한번 유희성 지금 크로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반대편 넘어갔어요. 그대로 날아갔던 유희성의 왼발 슈팅이었 준비합니다. 오른발 슛 골대 위쪽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연경모 준비합니다. 그대로 떠버렸네요. 골대 위쪽을 네 추가 시간 주어지지 않고 경기 조한FC와 경기 FC 모현의 전반전 0-0 팽팽한 상황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기 조한FC가 전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 주도권을 잡아갔는데요. 하지만 경기 FC 모현도 이 탄탄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면서 상대방의 골문을 노렸지만 골을 결정짓진 못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0-0 저희는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지인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거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엔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에 조한FC 왼쪽에 FC 모현이 위치해 있습니다. 박재민 후방에서 한 번에 오른발로 아크 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연결됐고요. 오른발 들어왔어요. 유희성이 계속해서 왼발을 예언하더니 결국에는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유희성의 선제골 후반 37분 결국 조한FC가 앞서나갑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여기서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흘렀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유희성에게 연결됐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오른발로 유희성 선수 1대1 차트를 놓치지 않는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연결됐고요. 아, 오른발 지금 굉장히 센스 있게 옆구문을 때리는 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주원FC 연경모, 연경모가 올라왔어요. 정면 들어갔어. 네, 박민준. 박민준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FC 모현을 이 패배의 수렁에서 구원했습니다. 박민준의 동점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유희성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린 지 10분 만에 박민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박민준 선수 그 어떤 선수보다 높이 연경모. 떠서 연경모가 올라왔어요. 연결했습니다. 박민준의 멋진 헤더골. 스코어는 다시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선수들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김재현 아까 쪽 연결 오른발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지산 선수 찰 듯 하다가 이지산에게 연결했거든요. 이지산 선수 이번 대회 네 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조원의 찐 돌파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번에 막산 쪽까지 여기서 한번 접고 왼발 슛 결정적인 기회 나규호 선수 빈 골문을 겨냥했는데 상대 수비에 몸에 맞고서 굴절됐습니다. 지금 완벽한 공간 패스 그리고 여기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비어있는 골대 하지만 그 전에 이예건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최강재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른발로 가운데 또 한 번 헤더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헤딩을 시도해봤는데 네 지금 문석주 선수 뒤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헤딩을 시도해봤거든요. 문석주 선수 프로필상 키가 170 팽팽한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백헤딩! 백헤딩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 윤건영 선수 방향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유희성의 왼발 크로스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그 자리에 윤건영 선수가 백헤딩을 시도해봤는데 와 지금은 들어갔으면 완전 원더골이었어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양팀의 승부 연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연장은 전후반 1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장전에는 양팀이 이 승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 경기 조한FC가 전반 초반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도 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단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유희성 선수가 37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바로 10분 뒤에 이 박민준 선수 이 원샷 원킬이었거든요. 47분에 골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흐름을 잡아 순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 연장의 전반이 시작됐습니다. FC 모현이 오른쪽 조한FC가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구회는 이예건 선수입니다. 왼쪽 사이드 수비를 뚫어냈고 바로 왼발로 올려놨습니다. 헤더! 빠져났어요! 방금 이지산 선수 정말 감각적인 헤더 관찰이 있었는데 저는 이 옆구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스치듯이 벗어났습니다. 네, FC 모현 7점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요. 올라갑니다. 김재현 왼발 슛 벗어났어요. 골대 구석을 노려봤는데 김재현의 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자로젠 듯이 완전히 구석을 노렸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박재민 김재현 오른발 이번에도 살짝 하지만 김재현의 킥 조금씩 FC 모현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보다도 가까웠죠. 방금은 방희상 골키퍼가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 날아갔습니다. 구겨빈. 구겨빈. 달립니다. 구겨빈. 오른발 슛! 나갔어요! 김도현 골키퍼! 와, 방금 구겨빈과 김도윤. 구겨빈과 구겨빈 선수 김도윤이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때렸거든요. 와, 손을 쭉 뻗으면서 막아냈습니다. 이런 골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정말 승부의 추가 확실히 기울 한 번에 앞쪽 뒤에 헤더 들어갔어. FC 모현! FC 모현의 문석주 선수! 문석주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전반 연장 전반에 문석주. 와, 정말 이렇게 되네요. 문석주의 역전골. 스코어는 2-1. FC 모현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FC 모현 문석주 스코어는 2-1. 중앙 쪽 박재민 주가 조한 FC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해준 한 번에 오른발로 롱킹 수비 커팅. 김재현의 오른발 갑니다. 떴습니다. 김재현의 오른발 골대를 훌쩍 떠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유희성 오른발 헤드 나갔어. 방희상이 미쳤습니다. 이번 슈팅까지 막아냈습니다. 방희상. 와, 지금은 들어갔다 싶었거든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는데 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유희성의 완벽한 크로스. 와, 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FC 모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뛰어남보다 더 뛰어난 덕목이 바로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 꾸준한 경기력을 기복 없이 보여줬던 경기 모현 FC가 결국엔 우승컵까지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2022 축의전국 중등축구대회 저학년부 청풍그룹 우승 바로 경기 FC 모현이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정말 치열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경기 FC 모현이 2-1로 경기 조원 FC를 겪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오늘 경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 처음에 경기 조원 FC가 유희성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10분 뒤에 박민준의 이 동점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장 전반이었죠. 경기 FC 모현의 캡틴 문석주가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2-1의 스코어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경기 FC 모현이 우승컵을